니들이 좀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 정말 맨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 거야? 어? 어, 맛있어. 아, 이거 내가 누가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야? 이야, 나 정말 창피해서 그냥 죽는 줄 알았다. 어? 하필이면 말이야, 목욕탕에서 양동근이를 만날 게 뭐니? 그랬더니 말이야, 목욕탕 수채구멍이 그냥 싹 막혔어요. 걔는 인간이 아니야, 지우개. 아주 까만 지우개야, 지우개. 어머, 이야. 동근 오빠가 목욕탕을 갔어요? 응. 웬일이니, 나는 동근 오빠는 생전 목욕탕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글쎄 말이야. 아, 인간이 응? 더럽게 왜 그러고 사나 몰라. 이야, 시카매 그냥. 응? 아, 너무... 또 동근이 욕하잖아? 안 되겠어. 정답인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네 앞에서 영준이 욕하면 기분이 어떤지 말이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담이나 안녕? 아, 언니 안녕? 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아 참! 아, 야 영준이 애가 왜 그렇게 유치하냐? 아 글쎄 며칠 전에 지가 사놓은 빵을 내가 먹었다고 삐져서 얘기도 안 하는 거 있지? 나이가 몇 살인데 먹는 거 가지고 삐지냐? 아, 진짜 유치해. 언제 철들려나 모르겠다. 어떠셔? 속 좀 뒤집어질 거다. 언니, 지금 우리 영준 오빠 유치하다 그런 거예요? 어, 왜? 웬일이니, 영준 오빠 유치한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유치해요. 뭐? 얘 좀 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먹는 거 갖다 삐지는 거 정도는 약과예요. 옛날에는 나한테 뭐 텔레파신가 뭔가 보낸다고 괜히 막 나한테 성질내고, 한 번은 또 초등학생이 자기한테 타주하리라 그랬다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니라고 열 번 말하라 그러고. 아유, 솔직히 가끔은 내가 이런 사람하고 왜 사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야, 다비라, 그게 말이야 다 양동근한테 물들어서 그런 거야 그게. 에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준 오빠는 원래 그렇게 유치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해도 정말 너무하네. 동근 이 자식 왜 올라와서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가서 한번 다 하고 올게. 그래. 네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 본때를. 아 정말 너무하네, 너무해. 이래도 되는 거야? 아 형 뭐해 여기서? 아이 따지러 갔는데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못 살아. 아. 쌍절곤 하는 거야? 어, 왜? 와, 멋있다. 이소룡이랑 똑같다. 아, 내가 옛날부터 이소룡 열혈 팬이었거든. 아, 그래? 나도 이소룡 팬이거든. 이소룡은 나의 동료. 저기, 근데 미안한데. 아미어 이거 한번 해줄래? 아, 진짜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 한번 해주지. 아미어! 우와! 진짜 멋있다. 와 이소룡이랑 똑같다. 네? 어. 그래 고마워. 아 근데 이 추진이가 어디서 샀어? 아, 난 이거 구하려고 그래도 못 구했는데. 그래? 나한테 두 벌 있거든. 내가 한 벌 줄까? 정말? 그럼 줄 수 있지. 아유 고마워. 야 너 이름이 뭐니? 이름? JTL의 정우혁이라고. 어, 아 고우혁고. 야 신하게입니다. 야 다민아 너 그거 한 번만 해봐. 어? 뭐 뭔데? 얘 그래. 잘하는 거 있어. 진짜? 빨리 해봐. 해봐. 아 뭐 별거 아닌데. 얘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시비를 걸어서 한판 붙는 거야. 야, 잘한다. 정답인. 너 우리 과에서 아주 사는구나. 야, 여기가 너니까 까방이야? 너 그렇게 할 일 없어? 네, 언니. 저 할 일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아주 심심해서 죽겠어요. 같이 좀 놀아줘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과 애들 와서 공부하는 까방에서 그렇게 떠들긴 하고. 야,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야, 나라. 갑자기 왜 그래? 아, 냅둬. 그동안은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야, 너 남 생각은 안 해? 너 그렇게 생각이 없어? 언니, 저 원래 생각 없는 거 잘 알면서. 야, 뭐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 그래, 언니. 우리 한번 해봐요.